주요 방송국마다 여성 기상캐스터를 기용하면서 여성들이 산망하는 직업이 됐고 기상캐스터를 이상형으로 뽑는 남성들도 많아졌다. 지금부터 볼륨감 있는 몸매와 진행 능력으로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장 육감적인 여성 기상캐스터들을 알아보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터 중에서 가장 육감적인 몸매로 남성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인물이 안수진이다. 1993년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안수진은 포항 MBC 기상캐스터로 방송활동을 처음 시작했으며 2020년 SBS로 이직해 기상캐스터로 맹활약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했을 때부터 귀여운 얼굴과 상반되는 풍만한 몸매로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SBS로 이적한 후 인지도와 인기가 크게 상승하며 현재 SBS를 대표하는 기상캐스터다. 최근에는 SBS의 심야 종합뉴스인 나이트라인에 투입됐는데 안수진을 보기 위해 밤늦게까지 뉴스를 시청하는 남성 시청자들이 은근히 많다고 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터 중에서 가장 완벽한 몸매로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 전아린이다. 1995년생으로 세종대를 졸업한 전아린은 21살이던 1995년 미스 서울 선발대회에 출전해 3위 안에 들어 미스코리아 본선의 대회에 진출했다. 최종 본선 대회에서 최종 15명 안에 포함됐지만 입상에는 실패했다. 미스코리아 경력이 말해주듯 뛰어난 외모로 주목을 받았던 전아린은 이후 드라마 최강배달꾼에 출연해 배우로 데뷔한 이색 경력도 있다. 2020년에는 OBS 기상캐스터 시험에 합격해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섹시한 마스크와 172cm 큰 키, 그리고 3 사이즈가 35, 24, 36으로 몸매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시청률이 높지 않은 OBS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전아린을 보기 위해 OBS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현역 기상캐스터 중에서 몸매로는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KBS 기상캐스터 중에서 가장 몸매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최현미다. 1992년생으로 세종대를 졸업한 최현미는 K-웨더를 거쳐 2019년 YTN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처음 이름을 알렸다. YTN 시절부터 뛰어난 외모와 깔끔한 진행 능력으로 에이스로 평가받으며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최현미는 2022년 KBS로 이적해 인기와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165cm로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지만 워낙 신체 비율이 좋고 몸매 라인이 좋다 보니 실제 키보다 훨씬 커 보인다. 여기에 화려하진 않지만 호감형 얼굴로 남성 팬들이 유난히 많다. KBS 이직 후 새벽 6시에 방송되는 뉴스 광장에 투입되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매일 아침마다 밝은 미소로 날씨 소식을 전해줘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랫동안 무용으로 다져진 완벽한 바디라인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터 중에서 가장 건강미가 넘치는 기상캐스터가 홍나실이다. 1992년생으로 서울외고와 이화여대에서 무용을 전공한 홍나실은 부상으로 인해 무용을 그만뒀고 2016년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해 미에 입상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나다. 2018년 KBS 부산 기상캐스터로 방송활동을 시작한 홍나실은 2019년 YTN으로 이직해 지금까지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스코리아답게 키도 171cm로 크고 볼품 없이 마르기만 한 게 아니라 건강미 넘치는 균형 잡힌 몸매의 소유자다. 얼마 전부터는 활동 영역을 넓혀서 골프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등 건강미 넘치는 몸매와 밝은 미소로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연합뉴스TV를 대표하는 기상캐스터가 김하윤이다. 1991년생으로 덕성여대를 졸업한 김하윤은 2015년 KBS 부산 기상캐스터로 방송활동을 시작했고 2017년 연합뉴스TV로 이직해 7년 가까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신이 많았던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중에서 현재 173cm로 최장신이다. 여기에 또렷한 이목구비와 섹시한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시원시원한 몸매 라인으로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참고로 연합뉴스TV는 다른 방송국과 다르게 전신샷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김하윤의 날씨 정보를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기상캐스터 중에서 가장 섹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상캐스터가 김나이다. 1993년생으로 영남대를 졸업한 김나이는 2021년 미스코리아 제주 미 출신이다. 팍스 경제TV와 MTN 등 경제 전문 채널을 통해서 방송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에는 KBS 창원에서 기상캐스터 생활을 시작했고 최근 TV조선으로 이직한 상태다. 처음에는 인지도가 높지 않았는데 TV조선으로 이직한 후에는 인기와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인형 같은 얼굴과 완벽한 몸매로
주요 남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다. 특히 상체에서 하체로 이어지는 몸매 라인이 매우 육감적인데 콜라병 몸매라는 표현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남자라면 누구나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몸매 보유자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터 중에서 자타공인 가장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기상캐스터가 강아랑이다. 1991년생으로 중앙대를 졸업한 강아랑은 23살이던 2013년 기상청 기상캐스터로 방송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대기업 사내 아나운서와 KBS 강릉 아나운서를 거쳐 2015년 KBS 본사 공채에 합격해 현재까지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이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귀엽고 예쁜 얼굴로 화제를 모았는데 특히 남다른 하체 라인으로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아랑을 좋아하는 남성 팬이 유난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육감적인 하체 라인 덕분이다. 워낙 하체가 발달해서 타이트한 치마는 말할 것도 없고 바지를 입어도 섹시해 보인다. 일부 시청자들은 강아랑을 보기 위해 9시 뉴스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드러난 이후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며 여전히 우리나라 간판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이다.